그래. 한국 구독자한테 티셔츠 주문이 들어왔다고. 전 세계적으로 티셔츠 열풍이 너무 불고 있어. 안전하게 갖다 줘야 된단 말이지. 굉장히 고민스럽군. 티셔츠 일발 장전. 티셔츠를 안전하게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임무야. 오늘의 미션이라고. 이 티셔츠를 안전하게 주문자에게 오늘 가져다 주면 바로 그 미션을 해낼 거야. 총알이 들어있었고. 어쨌든 바로 안전하게 가보자고. 접선 장소에 도착했네요.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건 택배, 방탄, 프루프 조켓. 조켓 아니죠, 자켓이죠. 오케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미션, 티셔츠. 그리고 사주경기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 차를 타고 온다는 바로 그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우리 숨어서 기다리도록 하죠. 나치세요. 따라옵니다. 차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차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숨으세요. 숨으세요.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차가 거의 대졌어요. 들어오세요. 보이십니까?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차가 됐군요. 목표를 보여주세요. 기다리세요. 저는 바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차가 시동이 꺼지고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넘쳐들고 시동이 꺼졌어요. 조명식 씨? 조명식 씨? 조명식 씨? 마이크가 떨어졌지만 전 당황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세요. 저희는 리오피셜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티셔츠 주문하셨나요? 네. 앉으세요. 자, 오늘 한국. 아, 찍으신 거예요? 예, 의뢰자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배달합니다. 리처치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은 관계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자, 엑스라지 시킨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배송 완료했네요. 어떠십니까? 이런 배송. 어딘지 너무 안 와가지고. 우체국을 믿을 수 없어요. 저희는 직접 갑니다. 오케이. 오늘의 바로 첫 번째 배달 끝났군요. 다음 배달은 어떤 거죠? 여성 외국 구독자입니다. 여성 외국 구독자. 조명식 씨는 이런 컨셉으로 배달을 했지만 여성 구독자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여성 구독자 재밌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구독자님을 이제 만나서 티셔츠를 주려고 했는데 네. 만나긴 만날 거예요. 근데 좀 절망적인 소식이 컨셉이 있었어요. 약간 도깨비, 약간 남친 컨셉으로 싹 가슴 벌렁벌렁거리게 이 티셔츠를 주려고 했는데 연락이 온 거야. 뭐라고? 비행기 시간 잘못 봤다고. 아, 지금 그러니까 큰일 난 거지. 지금 뮤직비디오 아니야, 뮤직비디오 딱 끝나고 지금 시간이 아예 없어. 지금 그래서 거의 바로 다시 지금 서울인데 홍대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바로 만나서 그냥 주고 그분은 이제 공항으로 가야 돼. 아, 바로 가야 돼. 컨셉이고 나발이 그딴 거 없어. 아, 그러니까 지금은 배달이 우선. 지금 그런 컨셉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주는 걸 그냥 일단 찍는 브이로그로. 오케이. 어떻게 일단 가봅시다. Let's get it. 자, 이렇게 홍대에 도착했는데 원래 컨셉은 약간 진짜 남친 컨셉. 그리고 드라마로 치면 약간 도깨비나 늑대의 유혹 같은. Fuck. 그런 느낌이었는데 로맨틱. 지금 일단은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소니 카메라에 지금 배터리도 없어요. 뮤직비디오를 방금 끝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티셔츠를 가지고 이제 지금 홍대에 있는 3팝 PC방이 있다고 해서 갈 건데, 일단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가다가 혹시 로맨틱한 걸 살 게 있나, 자그마한 한번, 선물을 자그마한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컨셉은 어땠냐면, 가잖아. 가서 딱 있어. 몰래 가는 거야. 그 다음에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이거였는데 무선 마이크도 안 되고 망했어. 되는 게 없군요.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일단은 가서 뭐 조금이라도 소정에 뭘 좀 더 줄 수 있는 거 좀 찾아가지고 주고 조금 감동이라도 살짝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죠. 영상을 이제 켰는데, 사실은 이제 뭐를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주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이다, 꽃을 줘야겠다. 왜냐면 다년간의 이제 연애로 봤을 때 꽃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었어. 어... 그래서 꽃을 좀 줘야겠다 했는데, 야 꽃집문 남자. 준비됐으면, 내가 준비되면 뭐해. 꽃집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겨우 지금 완전 반대편에 있는 찾았습니다 꽃집으로 왔습니다. 아, 일단 꽃을 조그만 거라도 사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Let's get it. 저런 거 맞아, 부담스럽지 않게 조그만 거. 딱 저거다, 분홍색. 어 그래, 분홍색으로 갑시다. 드디어 구했다. 드디어. 생각보다 근데 이쁜데? 그니까 나는 이제 좀 막 큰 것도 좋지, 이제 이벤트 때 큰 것도 좋은데 부담스럽잖아.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다. 맞아. 오늘 이제 다시 호주로 넘어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것도 못 들고 탈 수도 있어. 그지. 원래 농작물 그런 게 안 되거든. 아. 그래도 뭐 그래도 이런 정도 기분 좋잖아. 성의와 인천공항까지 기분 좋거든. 그치, 적어도. 그럼 이 꽃을 바로 그 조금 장소는 안 맞는데 3팝 PC만 가가지고 전달하러 가봅시다. 렛츠 기릿. 기릿. 일단 이거 숨겨야 돼. 이거 살짝. 좀 너무 소녀스러워서 숨겨서 다. 야, 사람 너무 많은데?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찾았어. 일단은 내가 왔는데 관심이 없어, 게임하느라. 일단은 게임이 중요해. 내가 오던 말던 이런 그림을 지금 상상한 건 아닌데, 일단 내가 오던 말이야. 일단 게임 오버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중요한 거거든. 그지 그지. 끝까지 해야지. 근데 일단은 굉장히 베일리가 특별한 점은 오늘이 한국 마지막 날이라 들었는데 PC방에서 보낸다는 거. 공항 가기 전까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신선한 구독자를 만났어요. 더 재밌는 거는 오늘 처음 봤거든? 아~ 오랫동안 본 친구 같아. 너무 편하죠? 왜냐면 나 오자마자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부터 눈길을 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따 이거 티셔츠 하고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준비했어. 이벤트. 잠깐 고장난 줄 알았어. 혼자 준비해. 이게 갖고 들어갈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공항까지는 기분 좋게 가라고. 아, 너무 창피하다. 야, PC방에서 이러기 진짜 너무 창피하다. 와, 색다른 경험이야. 오, 예. 뭐야, 이거? 야. Thank you. I appreciate it. 오케이. 와, 진짜 마지막을 PC방에서 보내는. 근데 일단 베일리가 키가 엄청 크네. 놀랐어, 지금 일어났는데. You're very tall. 야. 야. 좀 낮게 잡아봐. 비슷해 보이게. 오케이. 아, 오케이. 도망간다. 야, 이거, 야, 이 아, 야. 야. 자, 여기서 클로징 하자. 오케이. 이렇게 사이즈가 맞는 이제 오늘 베일리를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마지막까지 PC방에서 이제 오케이. 아, 굉장히 오늘 뭐가 안 풀리네요. 오늘 아침부터. 오케이. 그냥 오늘 이렇게 배달해줬고, 다음에도 연락을 주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배송해줄게. 그럼 다음에 봅시다.